메밀 메밀 막국수에 도전해보는 날입니다. 제주에서 메밀이 많이 생산되는데요. 이거 대정읍 보성리에 위치한 막국수 여러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. 강추예요. 서귀포시 대정읍의 맛집 풍로 봉평 메밀 맛국수집이에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곳 식당의 메뉴는 네 가지인데요. 막국수와 칼국수 그리고 꿩만두까지 네 개를 시킬 수가 있네요. 네, 메밀 꿩만두 맛있겠는데 한번 맛볼게요. 메밀로 만든 꿩만두는 육즙이 맛있고요. 백김치까지 끝내줘요. 이건 메밀 비빔국수인데요. 어우, 먹음직스럽네요. 잘 야채랑 비벼서 한 입, 어우, 먹음직스러워요. 더 비벼야 돼요? 식초를 약간 뿌리고. 벌써 이만큼 드셨어요? 배고파서? 드디어 주문한 따뜻한 들깨 메밀 칼국수가 나왔는데요. 어떤 맛인지 제가 직접 맛을 볼게요. 조금 뜨거운데 제가 식었다 먹어요.